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 분석. 오늘 제목, 우리 현유진이 고맙습니다. 무정부 상태를 노리는 정치, 검찰, 윤석열, 국회가 제압해야 된다. 여러분들 좀, 내용이 귀에 아마 들어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간단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저는 윤석열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게, 저는 그냥 검찰 개혁에 저항을 한다. 그 정도까지는. 지네들이 기득권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검찰이 저항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모든 기득권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저항이다라고 어느 정도 이해는 했어요. 그쵸? 지네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것을 어느 한순간 뺏기려고 하니까, 저항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용서할 수 없는 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폐쇄 과정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사업인 거예요. 어디서 검찰 놈의 새끼들이 대통령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냐고요. 어?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이건 도를 넘게 아니라 식물 대통령을 검찰이 만들기 위해서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이것저것 수많은 국책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저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수원에게 그러니까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폐쇄 과정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해? 교육부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뭔가 의혹이 있다? 검찰이 수사해? 국토부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의혹이 있다? 뭐가 고소해? 검찰이 수사해? 정부 부처가 전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정부가 없는 거야. 검찰이 노리는 것은 사실상 지금 산자부와 어떤 그 한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어떡해요? 업무가 중단되는 거예요. 어? 업무가 중단돼요. 그럼 어때요? 정부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검찰이 이제는 정치를 넘어서 본인들이 직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오따가 되고 대통령의 정책 사업과 정치를 검찰이 사법부의 잣대로 들이대 갖고 왜? 왜 니네가 심판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명박 때 4대강 사업 그 하나 어디? 그 당시에 검찰은 뭐 했다가? 여기저기서 4대강 사업 꼼수고 저거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얘기할 때그 누구도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검찰에 압수수색을 했나? 이런 개새끼들이 어딨어. 어?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무슨 사업하려면 앞으로 검찰한테 이거 해도 돼요? 이거 누가 고소하면 어떻게 하죠? 대통령이 검찰한테 물어보고 국책 사업을 해야 되나? 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맨날 이렇게 열만 낼 것이냐? 방법이 없어요.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래갖고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총장을 탄핵을 하면 이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어도 이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갖고 헌재에서 판결까지 나오는데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한 9개월 남았어요. 그쵸? 내년 7월까지는 한 8개월 남았습니다. 8개월 안에 윤석열이는 지 임기 다 채우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권력자에게 항거한 정의로운 검찰 행세를 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윤석열도 문제지만,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도 문제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잘못된 법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새끼들이 또안 나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검찰총장에 대한 잘못된 입법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새끼들은 누구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입법으로 검찰총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고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입법을 발의해서 임기도 1년만 할 수 있는 검찰청장으로 입법 발의를 해야지. 그쵸?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할 일은 청장이고 검찰청장은 차관급이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만들어놔야만 어떤 검찰청장이 들어와도 법무부 장관에게 대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오만하게 추미애 장관에게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개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법무부는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왜 검찰총장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이고 법무부 장관을 저렇게 새발의 피같이 취급을 하냐? 법무부 장관은 차관 한 명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오늘 저녁 때 영상을 하나 틀어드렸죠. 검찰총장 밑에는 차관급 검사장들이 54명이 있어요. 그러니 대한민국 장관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자기는 장관급이고 차관급 검사들을 54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봤자 차관급 한 명 데리고 있는 그런 법무부 장관보다 차관 54명을 데리고 있는 검찰총장의 힘이 더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회가 탄핵도 못하고 이러도 저도 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검찰총장의 직급을 낮출 수 있는 입법 발의를 해야죠. 민주당은 그건 누가 검찰총장이 와도 감히 법무장관 대들 수 없게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니란 이런 개소리는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법을 고쳐야죠. 1년짜리 검찰청장으로 만들어갖고 차관급으로 낮추고 그 밑에 차관 밑에 국장급들로 낮춰버리면 어따 대고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 이딴 소리를 합니까? 현행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저렇게 오만방지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민주당은 입법기관이에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만 삼권분립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가장 위대해 보일 때가 뭐예요? 지난 낡은 헌법, 지난 낡은 악법들을 새롭게 법을 제정을 해서 바로 그걸 좋은 법으로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낡은 철진한 시대에 맞지 않는 악법들을 없애서 새로운 좋은 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으로 만드는 게 진정한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하잖아요. 왜 맨날 검찰청장으로 낮춰야 된다. 어따 대고 되느냐. 그런 소모적인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국회에서 입법으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바꾸고 검찰청장으로 직급을 낮추고 그 어떤 검찰청장이 앞으로 와도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개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응? 이럴 때 국회가 나서야죠. 응? 이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 견제는 뭘로 해요? 민주적 통제장치인 바로 입법기관이 해줄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100만 명 이상이 촛불을 들었으면 국회가 응답해서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으면 공수처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년 선거철 되면요 수많은 또 난관이 있습니다. 공수처 빨리 출범시키고 검찰총장이 앞으로 함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을 제압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장치를 만들 게 바로 국회의 몫입니다. 응? 검찰총장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그쵸?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래도 다른 사람들이 오더라도 검찰총장은 이제는 앞으로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익을 추구하는 검찰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검찰로 본인 스스로들이 공무원임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찰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이 검찰이라는 말들, 응? 그 검자가 여러분들 한자로 검사할 검자예요. 한자로 검사할 검자인데, 근데 그 검자를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들은 무슨 검자로 읽냐? 칼검자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찰의 칼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사들은 칼을 휘두르라 그래갖고 그 검자가 아니에요. 검사를 하라고 그 검사라는 검자는 검사할 검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경찰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서 인권이 침해됐나? 혹시 잘못된 수사가 있나? 법률가로서 검사들이 검사를 해서 그거를 사실상 잘못된 인권 침해나 잘못된 수사의 관행을 깨고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로 태어나라고 검사할 검찰을 썼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더니 검사할 검찰을 칼검찰로 본인들이 착각을 해서 검찰의 칼날이든 검찰의 칼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는 이런 개소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 검찰, 그쵸? 윤석열뿐만 아니죠. 진짜 모든 검사들이 이제는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조국 장관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 그 콘서트에서. 지금 검찰이 저렇게 저항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말을 안 해도 검찰은 늘 이번만 정치질을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이번만 정치 검찰이었을까? 아니죠. 검찰은 70년 동안 정치질을 했어요. 근데 그 정부에게 유리한 정치질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기득권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적당히 검찰한테 어떤 사건은 우리 편좀 들어줘라고 하는 검찰과 정치, 정검유착이었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말은 정치권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정치적 저는 가장 불만 왜정 열받으니까 말이 막 나오네. 여러분들 검찰의 이런 무소불위 권력 누가 키워줬어요? 정치권에서 키워준 거예요. 그 정치권에서 왜 키워줬어요? 자기네들이 비리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적당히 아는 검사들 과 내통을 해갖고 자기 사건 덮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책 잡히고 책 잡히면 어떻게 해요? 검찰 개혁 방향에 어떤 제시를 하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검찰들은요 70년 동안 정치를 했어요. 근데 왜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 왜이 정치 검찰들은 왜현 정부를 그렇게 물어뜯을까? 정검유착이 없기 때문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검찰한테 요구할 게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정치질을 했던 검사들이 이제는 수사와 기소밖에 할수 없는 평범한 공무원이 되니까 자기네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70년 동안 정치질을 하는 검찰들이 유독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한테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해요. 본인들한테 어떤 정치 검찰로서의 임무를 주지 않아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한테 부탁할 때가 됐는데, 하지 않죠. 왜? 검찰은 정치를 하면 안 되니까. 그 불만에 지금 문재인 정부를 물어뜯는 거예요. 응? 진짜 우리 강준규 교수님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어? 진짜, 이 강준규 교수님 말씀 들으고 제가 듣고 너무 좋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응? 진짜 이 법을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이 교수님이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말단 검사분 평검사 여러분들 검사들은요 제가 옛날부터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똑같이 사실을 합격해요. 그렇죠? 똑같이 사실을 합격해요. 연수원에서는 똑같은 법률가들이에요. 연수원의 성적에 따라서 누구는 판사로 가고, 누구는 검사로 가고, 누구는 변호사로 갑니다. 그렇죠? 물론 연수원의 성적이 좋아도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 같이. 그런데 웃긴 게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 판사나 변호사는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양심을 갖고 있어요. 유독
법률가로서 사실을 합격했던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라는 낡아빠진 잘못된 조직의 관행을 따라서 검사가 되는 순간 검사라는 대기업의 취직을 해서 그 대기업의 룰을 따라요. 자기네들이 법률가였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검사는 법률가예요. 자기네들은 칼잡이가 아니에요. 법률가로서의 모든 걸 잊어버리고 조직의 유불리에 따라서 법률도 자기네 마음대로 이 사람은 봐줘야 되고 이 사람은 기소해야 되고 나쁜 놈들이죠. 법률을 공부한 놈들이 조직의 깡패가 되는 과정이 바로 검사 동일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검사 동일체에게 사실상 파괴는 뭐다? 바로 사실을 없애서 기수 파괴를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사시 제도를 파괴했던 거예요. 사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그 여태까지 사시의 기수발을 없앰으로써 검찰 동일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검찰 동일체라는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시 제도를 폐지했더니 사실상 이제 법률가들로 갈수 있는 길은 로스쿨밖에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로스쿨밖에 생기지 않았는데 로스쿨들이 또 사학들의 잘못된 엄청난 학비를 받으면서 로스쿨을 있는 집 자식들만 가게 되다 보니까 반대편에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자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쵸? 진짜 이 검사들, 말달 검사니 검찰총 여러분들 윤석열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욕을 먹고 있지만 윤석열을 저렇게 만든 것도 정치권이에요. 그쵸?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입법기관의 논쟁 여러분들 국회라는 게 뭐죠? 싸우는 데지, 많이 들어봤죠? 국회는 싸우는 곳이다. 그러나 민주적인 토론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입법을 하고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사실상 법률적으로 좋은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 가장 큰 기능이에요. 국회가 왜 자기네들이 청문회 과정, 자기네들이 어떤 뭐 의사 진행 과정에서 모든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면서 검찰이 정치인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 보니까 검찰의 권력이 셌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정치권에서 충분히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무조건 검찰에게 가져가 갖고 입법기관이 검찰에게 모든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을 떠넘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다 보니까 정치권이 검찰의 힘을 키워준 거예요. 입법기관이 스스로들이 자정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입국 국민을 대신해서 법률을 정하고 입법을 해서 좋은 법들을 만들라고 했더니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움하다가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해서 자꾸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들은 얼마든지 정치권을 흔들 수 있는 이게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검찰을 무소불위로 키워주는 가장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 바로 검찰이 이렇게 정치권이 만드는 거예요. 정치권이 검찰의 힘을 키워준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일선 이 검사들 그렇죠? 부터 정말 정경심 교수의 구형을 7년을 때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검사라는 것은요 재판정에서는요 법 또는 법리 또는 증거로 본인들의 구형을 타당성을 재판부에 입증을 해야 되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검찰이 할 일은요 어떤 죄가 있는 사람에게 확실한 법리 또는 법을 적용하고 때로는 증거를 본인들이 내밀어서 합당한 구형을 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들어서 최종 그 범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죄를 물리는 겁니다. 이번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어때요? 검찰이 재판에 참여해서 구형을 하라 그랬더니 검찰이 재판정에서 정치질을 한 거예요. 그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 어떤 법리도 없어요. 법의 논리를 댄 것도 없어요, 검찰이. 오로지 재판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정치적인 전술,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해서 나쁜 짓거리를 했죠. 어? 뭐? 뭐 일본에 반대되는 뭐 기업에다 투자했다. 이거는 검사가 이런 식으로 재판정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합리적인 법리를 적용하고 증거를 내밀면서 구형을 해야죠. 이거는 반일 테마주라고 하면서 검사가 재판부에 반일 테마주는 뭐예요?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해서 정치질한 거예요. 증거 하나 없고 본인들이 법리가 딸리니까 검찰이라는 새끼들이 재판정에서 사실상 국민 정치질을 하면서 국민들을 자극하고 이게 무슨 검찰이에요? 어? 언론도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언론도 정치질하는 거죠. 언론이 무슨 정확한 보도를 합니까? 언론이 무슨 정보를 전달합니까? 검찰이 흘려주는 단독이라는 기사를 써대면서 서로 정치질한 거예요. 정치질. 검찰이 정보를 전달했어요? 검찰이 진실을 전달했어요? 아니, 언론이 진실을 전달했어요? 정보를 전달했어요? 언론도 정치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과 검찰이 썩어 빠져서 검언 유착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응? 무슨 검찰이 물증도 없고 팩트도 없고 오로지 국민 정서의 감정에 호소해서 반일 테마주를 삼니? 어? 정황 증거나 진술 증거 갖고 구형 7년을 때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에요, 검찰아. 이번에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요, 정말 검찰의 흑역사로 남을 거예요. 이따위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면 최성애도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최성아이를 작년 9월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아직도 고발인 조사조차 안 하는 게 대한민국의 검찰이에요. 말이나 됩니까? 최성애의 증언을 듣고 그렇게 표창장이 위조됐다라고 하는 검찰인데 막상 최성애를 고발한 사람들을 작년 9월에 우리 개국본에서 최성애를 고발했습니다. 저희는요 검찰에서 한 번도 고발인 조사조차 안 해요. 이게 무슨 검찰이 정의의 수호신이고 본인들이 정의의 칼날을 휘두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검찰은 난독증이에요. 전우용 박사님이 정말 촌철살인을 해주셨죠. 농단은 위조와 양립할 수 없다. 검찰은 난독증이다. 본인들 공소장에 위조라고 해놓고 농단이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정치질을 했다. 전우용 박사님의 난독증이다. 검찰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 요즘 보면요, 우리 임은정 검사, 진혜원 검사, 박은정 검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야 진혜원 검사 언론이 공격해도 쫄질 않아요. 언론이 아무리 공격해도 공격해라 극우농객 진중권이가 공격해도 신경도 안 써요. 최근 검찰청 앞에 애국순찰팀이라는 이름의 보수단체가 진검사를 비판하기 위해 이른바 화환시위를 하는데 사과하라고 난리를 친답니다. 그랬더니 진혜원 검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사과드립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년 대통령 선거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국민 사과 마무리합니다. 이분 마음에 들어. 너무 멋져, 진혜원.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내년 서울시장 안 나갑니다. 대선도 안 나갑니다. 사과 마무리합니다. 진짜 임은정, 박은정, 그 다음에 진혜원. 여성 검찰총장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검찰은 검찰에게 정말 이 개혁되는 모습이 가장 아프지 않을까. 이 새 여성 검찰분들은 믿을만합니다. 검찰들이
임은정 검사를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는 임은정 검사의 기억력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누가 무슨 사건을 덮었고, 누가 누구에게 접대를 받았고, 누가 얼마나 처먹었고, 머릿속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임은정 검사가 대검의 감찰연구원으로 있으니 윤석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무정부 상태를 노리는 정치검찰 윤석열, 국회가 제압해야 된다. 입법으로 제압해야 된다. 검찰청장이 아니 청장으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입법으로 제압해야 된다. 민주적인 통제를 하고 결국은 공수처가 빨리 출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